여러분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 당뇨병이나 자가면역성병이냐 암이나 다 뭐요 같은 거요. 결국 병명이 다른 이유는 변질된 유전자들이 좀 다르다고 해서 병명이 달라지는 거지. 실제로 병 걸린 이유는 다 유전자의 변질이고 그 병이 치유되는 길은 다 생기와 기본 여건을 갖추어주는 뉴스타트밖에는 없다는 것은 다 같습니다. 우울증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우울증은 왜 걸리냐? 우리 뇌세포에서는 뇌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유전자들은 어떤 유전자들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행복해지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뇌세포 안에는 그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질, 그 물질 이름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자, 세로토닌. 이라는 물질은, 이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 여러분이 불안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이럴 때는 세로토닌이 안 나온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그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때야 됩니까? 좀 기뻐야 돼. 그렇죠? 기쁘게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을 주는 물질이 뭐냐면 엔도르핀.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엔도르핀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져서 엔도르핀을 잘 생산하려면 기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축구 선수 손흥민 며칠 전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월드컵에 지금 출전할 수 있느냐? 그런데 출전할 수 있을 거래요. 이제 그런 좋은 소식을 들으면 자, 이제 이런 좋은 소식이 필요해요. 나쁜 소식을 들으면 뭐예요?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쁜 소식 같은 것은 안 들어야 돼.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 부정적인 생각을 거절해야 돼. 누구에게 거절해야 돼요? 누구에게 거절해야 돼? 악령. 악령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주죠. 그걸 거부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자, 깊은 소식, 여러분들에게 깊은 소식은 뭐예요? 생기를 받고,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모든 병은 낫게 되어 있다! 이것만 생각합시다. 낫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한 사람들이게?
그 선택을 확실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선택을 민기적거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일단 뉴스타트를 배웠으면 확실하게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마음으로만 선택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 선택을 나타내야 돼요. 자, 그래서 엔도르핀이란 물질은 기쁨 물질이에요. 그래서 세로토닌 잘 나오고 엔도르핀 잘 나오면 기분 좋은 사람이 돼. 행복하죠. 자,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한데 이거 밤에 잠을 못 자겠다. 그러면 그 별로 행복한 거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아주 달콤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탁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면을 잘 취하는 거 이것이 제일 좋은 휴식이죠. 휴식은 중요한 기본 요건 중에 하나예요. 아, 뉴스타트 다른 건 잘 하겠는데 아예 잠을 못 잔다. 이거는 참 좀 문제예요. 왜 잠 못 자요? 잠 못 자는 이유는 멜라토닌 유전자 꺼져버려서 그래요. 왜 꺼져버려요? 자꾸 부정적인 잡념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불 탁 끄고 누웠는데 잘라고 눈을 탁 감으면 그때 갑자기 아까 그년이 그 말을 했는데 그년이 무슨 뜻으로 했을까? 아주 기분 나쁜 년이야. 그런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만 해, 눈 감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분연히 거절해야 돼. 그게 질질질질 끌려당기면 안 돼요. 그러면 밤새도록 베타파야. 유전자 회복할 그런 틈이 없어. 그래서 암 환자가 잠을 잘 자면 잘 회복이 돼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 그래서 잘 먹고 잘 자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잠 잘 자고 평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러면 뭐 그보다 더 행복할 게 뭐 있겠냐 싶으죠. 그런데 있어요. 또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만족감입니다. 만족감. 이 만족감을 주는 물질이 뇌세포에서 생산되는데 이 물질을 CCK라는 물질입니다. 한국말로 써봐야 여러분 혀가 벌어져서 안 돼. 콜레시스토카이닌이라는 물질인데 그냥 CCK라는 물질이 생산돼. 이 CCK라는 물질이 적당히 생산이 되면 만족해. 우리 남편이 이상구 박사만큼 안 무셨어도 그대로 어떻게 나는 우리 남편에게 만족한다. 여러분, 그 만족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뭐가 달라요? 우리 남편이 뭐 박사님처럼 멋지게 안 생겨도 나는 우리 남편을 뭐예요? 사랑한다. 그러면 만족하는 거야. 사랑이 있느냐 없냐 이게 문제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멋진 놈이라도 만족해야 안 해요. 아, 나 예. 그래서 사랑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부부 사이에 있을 때는 우리 마누라가 막 김연아만큼만 이뻐도 만족한다. 그래서 그 사랑이 생기가 돼요. 그 CCK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주면 CCK가 생산이 돼서 만족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나쁠까? 우리 건강. 그렇죠. 증오심입니다. 사랑의 정반대가 증오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워 죽겠다. 미우면 죽겠어. 죽을 맛이야. 누굴 진짜 미워하면 그 기분 좋아요. 죽을 맛이요. 죽을 맛이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자 미워하고 또 분노하고. 그래서 분노는 증오심보다는 덜 죽겠는 거예요. 미워한다. 사랑의 정반대.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신님 성령을 보내서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를 진심으로. 왜?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깊은, 마음 깊은 곳에 감옥이 있어요. 감옥. 그 감옥의 죄수들이 누군 줄 아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가둬놓고 있어. 그래서 심심하면 뭐예요? 메토실 누구누구 좀 올라. 심심하면. 그래서 인연 그때 네가 뭐라 그랬지? 또 한바탕 싸워요. 유전자 다 꺼.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감옥에 죄수 명단들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아, 1호실에는 누구누구. 2호실에는 누구누구. 얘들을 석방할 기분이 전혀 아니야. 이 새끼들은 뭐예요? 무기징역이야, 무기징역. 가둬놓고 절대로 석방 안 해. 그리고 사형시킬 생각도 없어. 계속 내 마음속 감옥에 쳐넣어놓고 고생시키고 가끔씩 뭐예요? 나오라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더 미워하고 그렇게 되면요. 그 감옥의 유지 관리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유지 관리비가 뭐예요? 생기야. 생기를 그렇게 많이 까먹어요. 그 죄수들한테. 내가 사랑해야 될 에너지를 어떻게 미워하는데 다 소모하니까 유지 관리비가 엄청 들죠. 그래서 명단을 탁 써가지고요, 여러분이. 전 제가 어떻게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잠들기 전에 하나님 누구 누구 제가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싶습니다. 근데 제 마음대로는 뭐예요? 미워하지 않고 싶어도 자꾸 미워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깨면 또 그 사람. 그래서 왜요? 명단이 확 줄었어요. 그렇게 한참 그래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려서 미운 마음이 없어져요.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예. 어떤 놈이 제일 힘들었냐고 하면 제가 의과대 다닐 때 우리 클래스에서 아주 미운 놈이 있었어. 아주 이 자식은 꼴불견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 친구가 우리 반, 우리 클래스 대표였어. 그래서 이제 그 패거리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반에 모든 거 뭐 하는 거, 그 패거리들이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아이,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학년이 바뀌면서, 반 대표를 또 새로 뽑는데, 그 제가 선거 운동을 했죠. 뭐 나를 뽑아달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가장 나하고 가까운 친구를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치열한 접전 끝에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기니까 이 자식은 이제 반대표에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막 저를 엄청 또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가지고. 여러분, 그 녀석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대한민국에서. 누구라 그러면 알아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지. TV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근데 이상구가 한국에 나오기 전까지는,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자식이 온 TV 방송계를 뭐예요? 건강에 관한 한 잡고 있었어. 근데 이상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상구한테 꿀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뭐, 신문에다가, 뭐, 이상구 박사는 박사가 아니다, 뭐, 이래 쌓고. 한국식으로 하면 박사가 아니에요. 미국서는 뭐예요? 의사면 무조건 다 박사예요. 왜? 의과대학 과정을 박사 과정으로 쳐주고. 그래서 미국서는 의사 그러면 다 닥터라고 그러잖아. 닥터란 말은 박사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뭐 내가 무슨, 한국서는 의사라도 박사 아니에요. 아니야. 박사 과정을 뭐요? 따로 해야 돼. 미국하고 한국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뭘 그걸 신문에 내고, 그래가지고 뭐 이상구는 뭐 거짓말쟁이다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 매스컴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제가 골치가 아팠는데 아, 딱 그 자식 용서하는 데는 한 달 더 걸리더라고. 자, 근데 그거를 왜 내가 그 자식을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가둬놓고 감옥 가둬놓고 계속 미워했을 거예요. 생기를 얼마나 손해를 봤을지 몰라요. 그건 더 이상 생기를 불필요하게 낭비하면 안 되니까. 용서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용서를, 요즘은 별로 안 미워.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웃을 수도 있어. 제가 미국에서 뉴스타트를 할 때, 하고, 과거에, 어떤 한국에 아주 부자 사모님이 오셨어. 어떤 재벌 사모님. 제가 그때 이제,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 돈 버는데 막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막, 그 다음에, 뭐,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사놓으래. 그건 완전히 속은 거야.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살 때, 좋은 다이아몬드를 사야 돼. 예,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보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보고 그렇게 사야 돼. 그래서 흠이 어느 정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색깔이에요. 예, 다이아도 색깔에서 탁 빛을 반사할 때, 예, 제일 싸구려는 뭐 붉은색, 노란색 이런 빛이 너무 그것을 싸요. 그런데 제일 비싼 거는 새파란 색깔 나올 거예요. 아, 근데 이 사모님이 말이야, 다이아를 이만한 거, 응, 딱 착 하는데, 와, 비싼 거야. 그래서 제가, 뭐, 그때는 이제, 뉴스타트 할 때니까, 그런 데 대한 관심은 다 없어져도, 옛날에 하도 관심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아, 사모님, 다이아가 아주, 좋은 거네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 네, 이 반지가 일어나면, 딱 때려요, 반지를. 7카라트를 해달라 그랬는데, 5카라트밖에 안 나왔다. 남들이 보면 뭐예요? 와, 저도 상당히 배워가지고 볼 줄 아는 사람이 봐도, 야, 이거 비싼 거, 좋은 건데. 네. 자기가 볼 때는 뭐예요? 반지 볼 때마다 뭐예요? 유자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폼 잡으려고 끼고 댕기는 거예요. 이런 웃기잖아요, 사람이. 예. 우리가 이런 인간들이라고. 또 껴야 남들이 알아주니까. 근데 볼 때마다 뭐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다이아가 아무리 좋아봐야 엔돌핀 안 나와요. 만족감 없어. 부족해. 우리 마음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물질이 있냐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 이 도파민은 정말 기분 좋은 물질이에요. 이게 생산이 되면. 그럼, 야. 손흥민 선수 슛 꼬링 그러면, 크, 여러분 지난번에 그 모스크바 월드컵 때 세상에 세계 최강 어느 나라 팀을 꺾었어요? 독일 팀을 묵살을 냈다고. 그때 막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요? 펄쩍펄쩍 뛰었어. 저도요. 우와! 이제 이런 기분을 주는 것을 도파민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굉장한 쾌감. 막 극도의 쾌감이랄까. 막 춤추도록 만들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정도까지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손흥민이 한 골 넣는 것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해서 나를 어떻게 천사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 그러면
도파민이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공부, 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 와, 그렇구나. 이때 유전자가 가장 잘 켜진다. 그 다음에 도파민보다 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일생에 한두 번쯤 생산이 될까 말까 한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런 물질을 옥시토신이라고 불러요. 이 옥시토신은 절정감이라고 부릅니다. 절정감. 또는 일체감. 그 축구 선수들이 슛해서 한 골 넣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잔디밭에 쫙! 아, 기분 좋겠죠? 그건 도파민이에요. 이 옥시토신은 어떤 기분이냐면, 이거야. 이거. 바로 이거야. 이거를 내가 맛보았다면, 오늘 죽어도 여한 없어. 이런 게 옥시토신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공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오늘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오케이. 그게 진리를 깨달은. 그 공자 선생님은 옥시토신을 경험한 사람. 공자 선생님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인. 인은 뭐예요? 자비. 사랑 깨달았어. 인. 의. 예. 의는 뭐예요? 올바름. 인. 의. 예. 지. 지혜를 찾았다. 공자 선생님도 결국은 뭐예요? 사랑의 진리를 깨달았다. 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사랑이고, 의, 의는 올바름이죠. 그것이구나.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아, 사람이 진정한 예의를 서로 가르쳐. 우리들의 예의는 다 뭐예요? 별로 마음에 없는 거예요. 형식이지. 그렇죠? 그러나 공자 선생님처럼 그 인, 사랑을 깨닫고 의의가 올바름이 뭔지를 깨달으면 아, 이 사랑이 중요하구나. 내가 진정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바로 예다, 이 말이에요. 무슨 형식이 있는 게 아니다, 그치?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형식적인 예의를 가르칠 수도, 행할 수도 있고, 내 마음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진정한 예의는 뭐예요? 상대방을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런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다 깨달으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옥시토신은 여자들은 적어도 한두 번씩은 맛보는 체험이에요. 남자들은 체험해보기가 좀 어려워요. 여자들은 언제냐 하면, 첫 아기가 난생 처음으로 내가 여자로서 어떻게 사랑하는 아기가, 내 새끼가 태어났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아, 그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뭐 태어났을 때 그 피덩어리를 탁 가슴에 안았을 순간은 뭐예요?
이거야 바로. 이제는 내가 이거보다 좋은 것은 인생에 있을 수 없어. 일체감, 절정감. 너와 이 아기와 나는 분리된, 우리가 서로 분리된 다른 개체지만 네가 바로 나요, 내가 바로 너다. 라는 우리는 하나다. 그것을 느낄 때 일체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떤 경우에 일체감을 일체감 절정감 옥시토신이 나올까?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안에 있고 싶고 네가 뭐요 내 안에 있으면. 있도록 내가 해줄 거야. 우리는 하나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멋지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리면 기가 막혀서 이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 우울증이라 그래요. 간단해. 그러니까 우울증은 어떻게 낫는 거예요? 자, 이상구가 어린 이상구가 우리 어머니가 날 버려버린 것 같아. 근데 한순간에 뭐예요? 어느 날 밤.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고. 그런 경험을 누구하고 하면 돼? 하나님하고 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구나. 와! 심지어는 누구 같은 놈도 사랑했는데? 가룟 유다까지도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먹는 가룟 유다까지도 구원받게 하시고 싶었어. 너희가 이 잔을 뭐요? 다 마시라 그러대. 그 다 속에서 아 하나님이 나같이 나쁜 인간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를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은혜를 깨달을 때, 번쩍하고 생기가 들어오면, 와, 온 세상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이란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에 젖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다, 이거를 종교라고 부르면 안 돼. 이게 다 뭐예요? 과학이라니까. 사랑이라는 것 속에는 이렇게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뭐예요? 그 영적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암에 걸려도 자가면역병에 걸려도 당뇨병에 걸려도 다 날 수 뭐요 있도록 이 유전자가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야. 뭐만 받으면 돼 이제 생계를 받고 기본 여건만을 갖춰주면 낳는 것은 틀림이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느냐.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택하느냐. 마음으로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갑순이하고 갑돌이는 서로 좋아하면서 마음으로는 선택했는데, 행동으로 선택을 안 했어. 왜? 쪽팔려서, 쑥스러워서. 예. 네. 그 쑥이 문제야. 그 쑥 때문에 안 해요, 사람들이. 행동을 안 해. 아시겠죠? 아이, 쑥스러워. 그 행동을 하라는 건 뭐예요? 어떤 악령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려고 그럴 때, 내가 그냥 앉아서, 누워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아니야, 나는 이거 거부야, 거부해. 나는 뭐예요? 긍정적인 것을 선택해. 그럼 즉시, 하나님, 저는 긍정적인 것을 원합니다. 이 악령을 좀 막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예. 걱정을 못 벗어버리고 하든지, 무슨 노래, 좋아하는 노래, 예. 정든 그 노래가 무엇이든지, 산천 경계 좋고, 뭐, 그게 하든지, 무엇이든지, 분연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 나는 이렇게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행동으로서의 표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훨씬 더 행복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7살 때는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울증으로부터 헤어났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때 아주 나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놀란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팍 꺼져가지고 제 어릴 때는요, 제가 멍청했어요. 예.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무서웠어. 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자랐더라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리가 없어. 아마 한 50대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몸이 막 너무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 어릴 때, 그때 2살 때 충격을.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유전자가 다 꺼지니까 몸이 너무너무 약한 거야. 맨날 배탈이 나고, 맨날 설사했다가, 맨날 변비 걸리고, 맨날 축농증이 있어가지고, 맨날 골치는 띵 하고, 코는 맥히고, 조금 뭐 하면 감기 걸려가지고 기관지염 걸려가지고 여기서 막 가래 막 고름 가래가 나오고 막 아주 형편없었어. 그리고 너무 너무 무서워가지고 모든 게 다 무서워. 그리고 잠을 못 잤어 어릴 때도.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잔다. 예를 들어서 제사 날이다. 그러면 우리 큰 집에 가야지. 큰 집에 가서 제사 지내야지. 그럼 제사 지내고 나면 뭐 12시, 1시니까 자고 와야지. 그럼 저는 못 자요. 그런, 진짜로 건강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래가지고, 뭐가 무서웠냐면, 학교 가서 아침에 선생님이 출석 부르는 것까지 무섭더라고. 다른 애들은 누구누구, 그럼, 예! 예! 뭐, 예? 기집 애들도 예! 그래서 왔는데, 이상구 부르면 이상구 어디 있어? 왔어? 그때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서는
앞으로 세상, 커서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살았냐. 고민이 콱 됐어요. 나는 변해 살아.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중학교 2학년까지 올라갔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어떤 이유로 저를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저를 좀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했던 담임선생이 있어. 근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반장, 부반장을 뽑는 날이 됐는데, 그래서 이 선생님이 발표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투표를 해서 반장, 부반장을 한 사람씩 뽑는데, 이번에는 내가 특별히, 부반장을 한 명 더 선출을 하겠다. 담임선생 직권으로. 그, 저도 앉아서 들으면서, 부반장이 뭐 두 명이나 필요할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선생님이 나를 길을 좀 키워주려고 감투를 씌워줄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제 반장, 부반장 뽑았는데, 제2부반장은 이상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전부, 아니, 이상구 저 새끼가 무슨 부반장을 한단 말이야. 애는 맨날 꼬다노 보릿자루처럼 구석에 처박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출석 부를 때 대답도 못하는 놈인데. 그래서 이제, 선출된 사람은 나와서, 이제, 당선 소감을 얘기하래. 그래서 이제 반장 나갔어. 대고 열심히 잘하고 부반장도 다 어쩌고저쩌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구 차례야. 다리가 후들후들. 아, 서가지고. 그 당시 내 모습은 아직도 내 눈에 선해요. 못합니다. 애들이 막, 어떻게? 와, 매콤을 세고 있어.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뭐가 돼버렸어요? 완전 똥 돼버린 거야. 담임 선생님이 막, 계획이 실패를 한 거야. 아, 감투를 하나 씌워놓으면 뭐요? 신나서 뭐, 기가 좀, 길을 좀 살려보려고 한번 그렇게 해줬는데, 막. 그래서, 방과 후에 교무실로 와, 이상구는. 그래서 이제 교무실로 가니까,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길을, 네가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이 사회에서 못 살아남아.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 그래서 내가 바뀌어주려고, 길을 좀 살려주려고 이렇게 해야 돼. 네가 못한다고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여튼 네가 최선을 다해서 뭐요? 바뀌어봐야 되겠지. 저도 100% 동의하는 거죠. 맞아. 나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근데 담임선생도 자기 최선을 다한 거고, 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뭐요? 모르겠어. 바뀌어야 되긴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는 뭐 차 타고 다니는 거 없었어. 뒤집다 걸어 다녀야 되는 거니까. 우리 집까지 한 시간 조금 더 걸려. 다 가방 들고. 생각이 안 떠올라. 근데 집에 다 와가는데, 어떤 생각이 번쩍 드냐고 하면, 맞아. 내가 제일 학교 가서 하고 싶은 게, 좀 웃어보는 거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재밌는 우스개 얘기를 하면, 다른 애들 막 깔깔깔깔 운데, 이상구는. 안 웃어지는 거야. 이런 우울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애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상구는 맨날 구석에 처박힌 꼬다는 보릿자리고, 이상구를 알아는 애는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애들 관심 없으면 몰라. 그리고 몸이 워낙에 크니까, 뭐, 끄떡하면 아파, 또. 그래서 또 한 며칠씩 결석하고. 그러니까 이상구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완전히 꼬다는 보릿자리고.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웃는 거다, 웃는 거. 웃어지지를 않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웃는 연습을 하자. 이게 마음속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제가 뭐가 번쩍 든 순간이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웃어라. 오, 맞아. 웃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웃는 연습했다. 그래서 이제 탁 거울을 앞에 놓고 이게 하도 안 웃어보니까 웃는 게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 거울에 비치는 내 얼굴은 웃음이 하나도 없는 얼굴이야. 그래서 막 웃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젖먹던 힘까지 다 모여. 웃을 거야 나는 그러면서 딱 했어. 그랬더니요, 어떤 놈이 보고, 이럴 거야. 생생한 기억이야. 평생 안 잊어버릴. 저는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맞아요. 뉴 스타트를 실제로 다 했다고. 뉴 스타트 뉴자도 모르면서. 선택을 했다고요. 그때는 유전자 유자도 몰랐어. 그러나 선택했다고. 바뀌어야 되니까. 어떤 놈이 아무도 없는데 방에 아무도 없고 내 혼자만 있고 뭐 귀신한테 홀린 것 같아. 아니 어떤 놈이 비웃어. 야, 이상하다. 그렇다. 나 그래도 웃을 거야. 그래서, 이게, 또, 새끼가, 그 자식이 누구요? 그 자식이 바로, 나야. 난데, 악령 편에서 나야. 내가 나보고 비웃는 거야. 네가 변한다고. 근데 나는 변하고 싶어. 이 변하고 싶다는 이상구가 드디어 잠을 깼어. 나는 못 웃는 나는 이제 싫어. 거부야. 나는 웃는 상구가 될 거야. 그 생각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정신님이 넣어줬지. 나는 정신님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래 하는데 분명히 이 소리가 어디서 났게 여기서 났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오기가 나가지고 그러면 새끼야 닥쳐 이 새끼야 그걸 막 밟았어요 다시. 그런 치열한 과정을 겪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밟 시끄러. 피 터지는 전쟁이었다고. 그때 중학교 2학년생이 깨달은 게 뭐냐. 아하, 이 이상구 속에는 두 이상구가 있구나. 웃으려고 하는 그 웃음을 선택한 이상구가 있고, 나를 웃지 못하게, 변하지 못하게 막는 이 자식이 있어. 그건 그때는 그 자식이 누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뭐예요? 악령이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기로 막 밀어붙였죠. 그랬더니 자식 조용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했다고요. 하루에 한 2시간씩. 그러면 일주일 후에 학교 가니까 애들이 이 새끼가 얼굴이 뭐요? 달라졌대. 내가 거울을 봐도 옛날 얼굴이 아니야. 달라졌어. 밝아지고. 그러니까 힘나더라고요. 그래서 2주째 딱 돼서는 소리 내서 웃기. 그래서 거울을 보고 또 시끄러운 새끼야.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정도로 어떻게 밀어붙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 안 하면 아주 습관화되고 쉬워져.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한 달을 제가 탁 열심히 했어요. 한 달쯤 하고 나니까 애들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웃기는 소리 하면 아하하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와 재미가 있어. 이럴 수도 있구나 내가. 그러다가 방학 때가 됐어요. 방학 때만 되면 이제 제가 그 당시 울산에 우리 외갓집에 아주 과수원이 아주 아름다운 과수원을 하는 우리 외갓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면 내가 우리 반에서 예. 네. 제일 크게 웃는 놈이 될 거야. 그래서 가수원 한가운데 서가지고,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고, 와, 그걸 자꾸 하니까, 매일 하니까 기분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우리 음악 시간에는 반드시 노래를 한 네 곡 배웁니다, 한 학기에. 그래서 학기 끝나면 어떻게 해요? 시험 쳐요. 노래를 나가서 불러야 돼. 그 선생님이. 저는 음악은 뭐예요? 그때 성적이 어떻게 나오면 수, 우, 미, 양. 양이 제 합발이지. 가는 낙제야. 그렇죠. 음악은 전부 양이야. 왜 노래 못하니까. 그런데 그 방학 동안에 제가 내가 이번에는 음악 시험 치면 적어도 뭐요 우는 받을 거야. 그걸 딱 목표를 세우고 그래 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하나. 음악 시간을 배운 걸 하나 골랐어. 시험 칠 때 이거 불러야지. 이게 짧아서 좋아요, 이 노래가. 네. 그 노래가 옛동산에 올라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내 놀던 옛동산에 다시 이제 와 다시 서니 이 노래 있잖아. 산천의구란 말 예수네 허사로고 이러면 거의 다 끝난 거야. 짧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랄라리랄라라라 보여지고 없구나. 그럼 끝나 얼마나 짧아요? 그래가지고 우 받았다니까. 네. 양에서 그래서 그때부터요 제가 이 노래 취미를 붙여가지고 여러분 노래 취미를 붙여가지고 막
오페라 아리아도 하고 막 그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들어와서 우스개 소리를 하며 제가 어떻게 웃게? 애들이 놀래가지고 제가 키가 크니까 맨 뒷줄에 앉단 말이에요. 그래도 상고아이가. 그래서 제가 친구가 생기고 리더십이 생기고 배짱이 생기고 왜? 네.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제가 테레 방송에 나가서 강의도 할 수 있게 되고 수천 명 앞에서도 강의할 수 있게 되고 노래도 부를 수 뭐예요? 이게 인생이 확 달라져 버렸어. 아시겠죠? 자, 그때 제가 교회는 안 댕기고 하나님도 안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일단은 뭐예요? 할 게 없으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할 게 없으면, 일단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한바탕 뭐요? 불러버리고, 한번 불러가지고, 신통 찬양 한번 더 부르고,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노래 부를 게 없으면, 예? 뭘 해야 돼? 웃어야 돼. 그렇게 자꾸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져요. 선택. 그래서 이거를 죽으라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수고하면서 이렇게 열렬히 부탁을 드려도 죽으라고 안 해. 왜? 쑥스럽대. 그래서 쑥스러워서 병 낫기 싫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쑥이 뭔데? 그 쑥이란 거든요. 굉장히 내가 도전하기 전에는 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나를 그냥 꽉 제압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내가 배운 대로 하면 쑥이라는 것은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굉장히 강하게 나를 지배하는 것 같을지라도 이 쑥이라는 놈은 뭐예요? 쑥 눌러주면 쑥 들어가 버리는 놈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쑥이라는 놈을 어떻게? 뭐, 세게 누를 필요도 없어. 쑥 누르면, 이 자식은 쑥 들어가 버려. 어딘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5층 빌라가 있는데, 4층에 사는 한 젊은 아가씨가, 근데 아래층에서 불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소방관들이 다 가서 이제 막 물 뿌리고 하면서, 이제 그 4층에 젊은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 내려오세요! 뭐, 뛰세요! 지금 우리가 그물 다 쳐놨으니까. 근데 아가씨가 뭐라 그러냐면요, 못 뛰어내리겠대. 그물 쳐놨다는데, 괜찮다는데. 그 왜 못 뛰냐 그랬더니, 반쯔바람이래. 그 반쯔가 윗돌이 안 있고 있는데, 그 뭐, 사이를 들니까 빨리 뛰어내리라. 그래도, 쑥스럽다는 거예요. 아, 이 소방관들이 미치겠는 거야. 지금 골든 타임은 자꾸 가네. 지금 이제 뭐, 한 1, 2분밖에 안 남았어. 1, 2분 지나면 이게 불길이 타올라서 이제 뛰어봐도 소용없어. 그물도 지워야 되고. 소방관이. 무슨 말을 할까? 그 소방관이. 지금 안 뛰면, 반쯔도 탑니다! 그랬다고. 반쯔 타요, 안 타요?
이 여자 정신이 뭐예요? 그럼 반주 타면 큰일이야, 이거는. 응? 가슴만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점프를 해서 살았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도 점프하세요. 아시겠죠? 점프하세요. 반주 바람이라도 점프하세요. 아시겠죠? 반주까지 타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다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